얼마 전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사고를 예방한 이른바 투스카니 의인이 큰 화제가 됐죠. 그런데 오늘 하만의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부정석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함안군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. 그 뒤에도 트럭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. 승용차에서 이를 본 45살 박세훈 씨. 차량 속도를 올려 트럭을 따라잡더니 트럭 앞으로 가감이 끼어듭니다. 박 씨의 승용차는 이렇게 두 번이나 앞을 가로막고 트럭과 부딪혔습니다. 트럭은 400여 미터 더 달린 뒤 겨우 멈춰섰습니다.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박 씨가 곧바로 트럭으로 달려가니 운전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. 운전석에서 이제 막 발작을 하더라고요. 막 온몸을 막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, 저런 운전이 아니다. 저거는 자기가 고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차를 일단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냥 세웠죠. 박 씨는 트럭 운전자 44살 이모 씨를 구조한 뒤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박 씨는 10년 이상 화물차를 몰던 경험 덕분에 순간적인 기지와 용기를 낼수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. 뭐 좋은 일 했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. 이제 괜찮다, 퇴원했다, 고맙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뿌듯했죠. 박 씨의 쏘나타 차량은 뒷범퍼가 깨졌습니다. 의식을 잃었던 트럭 운전자 이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